한숨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쭉 살펴보면은 이 기관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이 바이오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이 조금 이 느낌이 좀 쎄합니다. 바이오 쪽에 대한 느낌이 좀 쎄한 상황인데, 바이오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된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크게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이제 느낌이 좀 틀리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지금 HLB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. HLB 자체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내려가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, 자,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에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참여하실 분들은 010-2288-13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, 자, 지금 이게 FDA 허가 재신청이 들어가고, FDA 허가 재신청이 들어가고, 자,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 메이저 세력들이 확 그냥 끌어올려주는 흐름으로 가져갔다면 이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끌어올려주고, 지금 워낙에 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이제 뭐 FDA 허가 확신한다 이런 소식들 나왔죠. 그 소식이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때까지 좋았는데, 자, 지금 이 전쟁이라는 부분과 금투세라는 부분,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 바이오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. 자, 이렇게 볼수 있는데, 왜 바이오에만 문제가 생기냐? 그렇지 않죠. 바이오와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만,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이좀 집중적으로 현금화시키고 싶어하는 쪽은 주가 위치에 달려있겠죠. 주가 위치.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계속 펼친 상황인데,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기 좀 팔아도 괜찮죠. 위치로 보면은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사모펀드에서 많이 나왔죠. 무려 180억을 던졌습니다. 그 정도로 던진 적이 없죠. 사모펀드에 180억을 던졌다. 자,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, 중동 전쟁이라는 이런 악재, 그리고 금투세, 한달 뒤에 유예냐 아니면은 계속 밀어붙이느냐, 이게 한달 뒤에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. 자, 이런 두 가지 악재에 주가가 많이 랠리를 펼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. 작정하고 지금 물량을 집어던진, 현금화시킨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자, 알테오젠이 지금 이 180억이나 던졌죠. 금투세가 한달 뒤에 결정될 거다라는 부분을 혹시 미리 좀안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올라서다가 좀 밀리는 추세였는데,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다 깨버리고 크게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. 크게 밑으로 내려 버렸는데, 뚜껑 열어보니까 사모펀드 연기금 상당히 많이 팔았고, 외인도 좀 팔았지만, 삼성바이오도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나오고 연기금에서 많이 나오죠. 그래서 기관 쪽에서 바이오를 아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. 근데 바이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끌려 내려온 부분을 본다면, 이 아무래도 이제 이 금투세라는 부분, 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한미화분도 좀 내렸지만 얘도 이제 연기금 매수가 좀확 줄어들고 사모펀드 쪽은 매도가 나왔고, 휴젤도 사모펀드 연기금 매도가 나오죠. 셀트리온도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오죠. 외국인도 많이 매도 나왔지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메디톡스, 이 가격이 좀 높은 이 바이오주를 보면은 전부 다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같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유한양행도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좀 많이 어느 정도 나왔죠. 외국인도 많이 나왔고, 그리고 대웅제약도 사모펀드 연기금.
자, 거의 뭐 비슷하죠. 지금 보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도를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HLB도 보면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. 56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, 그리고 연기금에 또 매도가 나왔고, 투신도 매도가 나왔죠. 기관, 외국인은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, 지금 기관 쪽에서 크게 이제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.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, 이 전쟁과, 금투세라는 부분,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한 달 남았는데, 이제 한 달 후에, 한 달 후에, 이, 금투세 적용할지, 아니면 유의할지, 폐지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, 이렇게 돼버렸죠. 자,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,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, 지금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이제, 개인 큰 손들이 많이 좀 좋아하고 많이 움직이는 쪽이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략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지금 좀 좋지 않은 게 이 바이오가 위치가 좀 높습니다. 지금 많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다가 시장 돌발악재에 하락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 차트를 쭉 이렇게 많이 분석을 좀 해서 지켜보면은 다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아주 높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꺾이고 있는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이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HLB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HLB 주가를 좀 견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. 바이오 다 내려가도 나는 안 내려가 있다. 이게 필요한데 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죠.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클래스 1이냐 2냐 이런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FD 허가 가능성 매우 높지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주가를 바이오가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끔 이 시장 세력들이 찍어 누른다라고 했을 때 HLB가 과연 아주 나는 내갈 길 같다 마이웨이로 계속 버텨줄지 이게 이제 조금 관건이다. 자 그러나 좀 뒤를 본다면 FD 허가라는 이 기대감에 좀 강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면 다시 또 밀고 올라간 흐름이 또 나오겠죠.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져버린 그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